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다면은 뉴 스타트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렇죠? 왜? 생명이 없다면은 변질되고 꺼져버린 유전자가 정상화될 길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즉 생명이 있어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하면 치유가 될 수 있다. 이다.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얘도 그랬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고 예. 가만 생각해 보니 이거 먹는 거 가지고 맨날 유전자가 꺼져. 그럴 바에는 어떻게? 그럴 바에는 조금 늦잠 자고 싶을 땐 조금 늦잠 더 자고 그러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자? 그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꺼지거나 변질되어도 회복될 수는 뭐예요? 있다. 무엇을 받아들이자? 생명을 받아들이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 소파에 자 아무래도 안정제를 계속 먹어야 될까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내면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6개월 만에 그렇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 수술해서 난소 때 내장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나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요? 아기도 못 낳고 뭐요? 그러나 뉴스타트 해가지고 손 하나도 안 대고 수술도 안 하고 일체 항암도 뭐요? 안 하고 탁 치유가 돼버렸다 이 말이야. 자, 참 똑똑해요. 말귀를 어떻게? 맞기를 하대. 얘 엄마가 참 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엄마 나 이제 항암 안 할 거야 수술 안 할 거야. 엄마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래도 해. 예. 그래가지고 끝까지 여기 이겼어. 그래서 탁 나니까 엄마가 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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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화이팅!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예, 신념을 가져. 그래서 맨 마지막이 뭐라고? 믿음, 신뢰.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생명이란 게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아 생명이 있다더라 이러고 지나가면 안 돼.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뭐예요?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 있지.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돼야 힘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좋았어. 생명이 있대. 그러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힘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아침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생명이 있는 것은 썩지 않는다. 생명이 없어지면 즉각적으로 썩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렇죠? 그것까지 잊어버렸으면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개라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 개라는 생명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생명이 있다. 왜 생명이 있냐, 그러면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지금 이렇게 손든 사람은요, 계란이 안 썩는데요. 왜? 생명이 있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계란이 썩는 걸 보면 그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요. 그래서 계란을 가만 놔두면 썩어버려. 그거는 계란에는 아직도 생명이 아직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오면 안 썩어. 어떻게 하면 생명이 와요? 엄마가 품으면, 품는다는 건 뭐예요? 예, 온도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38도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품어도 부화기에 넣으면 38도를 유지하면 그 38도가 딱 될 때부터 생명이 쫙 와요. 그때부터 안 썩어. 자, 더울수록 계란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25도에서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30도에서 썩어, 안 썩어? 더 빨리 썩어. 그렇죠? 32도에서는 뭐예요? 훨씬 더 빨리 썩어. 34도에서는? 더 빨리 썩어. 36도에서는 뭐예요? 후닥 딱 썩어버려. 37도에서는 뭐예요? 눈 깜짝할 새 싹 썩어버려. 38도? 안 썩어요. 기적 아니에요? 36도, 37도에서 후딱후딱 썩는 계란이 38도가 딱 되면서부터는 안 썩어. 왜? 38도가 딱 되면 생명이 쫙. 그래서 그게 더 빨리 썩어야 될 계란이 38도가 되면 생명이 그때부터 딱 오기 때문에 안 썩어. 박수! 예. 네. 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은 안 썩어? 3주 동안은 안 썩어. 21일 동안에도 안 썩어. 그것만 해도, 그 안 썩는 것만 해도 뭐요, 그게? 기적이지. 생명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21일을 안 썩어. 안 썩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와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계란 안에서. 유전자를 켜주기 시작해. 예. 그러니까 그 유전자는 어디 있어요, 계란에? 계란 안에 유전자 있잖아. 어디 있어요? 신운에, 신운 고개 유전자들이 모여 있는데라. 예. 네. 그래서 38도가 되기 전에는 생명이 그 신운에 안 와요. 그러니까 그 계란은 죽어 있는 거야. 생명 없어. 아직 안 왔어. 언제가 돼야 와? 38도가 돼야 돼. 그래서 이 38도라는 온도, 그거를 기본 여건이라고 합니다. 무엇의 기본 여건이라? 생명이 오게 되는 기본 여건이죠. 그래서 생명은 뭐를 맞춰주면 온다? 기본 여건, 온도라는 기본 여건을 맞춰주면 생명이. 이제 내가 가서 유전자를 켜줄 수 있어. 왜 그래요? 왜 38도가 돼야 생명이 올까? 30도에서는 생명 안 와. 25도에 생명 안 와. 왜 안 와요? 유전자 켜가지고
계란 속에 병아리를 만들어도 병아리들이 못 살아. 추워서 못 살아. 병아리들은 뭐예요? 예, 깃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외부 온도가 26도, 27도인데 계란, 이 병아리는 못 살아요. 저체온이야. 그러니까 38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보내서 병아리를 만들어도 죽어버려. 그러니까 생명을 안 보낸다고.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이게 지금 몇 도쯤 됐는가. 그리고 여러분 또 같은 38도에서 부화를 시켜도 썩는 계란이 있어요. 그 썩는 계란 왜 썩을까? 그 계란이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오니까 썩는다고. 그렇게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예. 왜 썩어요? 그럼 왜 썩어요? 이때까지 생명이 없으면 썩는다 캐도.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멍텅구리예요. 얘기를 해줘도 멍텅구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아, 그렇지, 생명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를 다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 그 계란에는 생명이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자, 생명이 안 오는 경우는 첫째, 기본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와요. 근데 38도를 해줘도 안 와, 생명이. 왜 그럴까? 무정란이야. 자, 무정란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빠 유전자가 없어. 엄마 유전자밖에 없어. 이게 병아리가 되려면 아빠 유전자하고 엄마 유전자하고 딱 짝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저 생명을 보내는데 어느 계란에만 생명을 보내겠소? 그렇죠. 유정란이라야 생명을 보내. 그래야 걔들은 병아리가 되지. 그러면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우리 사람은 알 수 있나요?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는 그 겉으로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깨가지고 그 계란 씻눈 있죠? 그거를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아빠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러니까 아빠 염색체죠.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과학자들은 깨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깨봐도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무정란에는 생명을 안 주신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십니다. 박수. 이렇게. 네. 얼마나 희한해요. 전지전능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 그 고사심만 가지고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생명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란이 뭐예요? 병아리가 된다니까. 그것만 봐도 내 병은 날 수가 있구나. 얼마나 통쾌해요. 얼마나 그것만 봐도 내 병은 날 수가 있구나. 뭐만 맞춰주면?
기본 여건만 맞춰 주면 생명은 여지없이 온다고. 뭐만 맞춰 주면? 기본 여건만 맞춰 주라 이거야. 그러면 계란에게는 기본 여건이 온도만 있으면 돼. 아시겠죠? 온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계란은 다른 기본 여건들은 그 계란 달걀 한 개 안에 다 있어. 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계란 여러분 깨보면 뭐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네. 계란. 성공했어. 그렇죠. 저는요, 계란을 그리면 저 감자가 돼버려. 아시겠죠? 약간 여기 문제가 있지만은, 자, 이게 이제 노른자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씨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씨눈이 있어. 씨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이렇게 돼. 뭐, 요거 뭐예요? 요거 공기주머니입니다. 공기주머니. 요거 병아리가 아직도 이렇게 계란을 깨고 나오기 전까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거기 들어있다고! 참, 하나님도. 뭐. 그만큼 알뜰살뜰하게 준비를 해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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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뭐만 맞춰주면 돼, 이제? 기본 여건. 기본 여건만 맞춰주면, 응? 간 경화도 문제 없다고. 아시겠죠? 네? 당뇨 같은 거야, 너무 쉽고. 네? 기본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 예. 그 다음에 여기 다 충분한 수분이 들어있고 물도 들어있고, 예. 그리고 영양소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란은 아니잖아요. 응?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기본 여건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배워서 이 생명이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를 맞춰주는 거다? 기본 여건을 맞춰주는 거다. 그 기본 여건을 맞춰주는 그것을 그 기본 여건을 여건을 뉴 스타트라 그래요. 아시겠죠? 기본 여건. 그러면 우리가 기본 여건을 우리가 꼬박꼬박 한번 따져 봅시다. 어떤 여건이 어떤 것이 생명이 와서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키는데 가장 좋은 기본 여건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쉽게 사람부터 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일 쉽게 우리가 콩을 한번 생각합시다. 콩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뭐가 있어요? 콩 씨눈이 있습니다. 씨눈이 있어요. 그 씨눈 안에 씨눈을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씨눈 안에 뭐가 있게?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야. 유전자가. 그 유전자는 지금 어떻게? 꺼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 그러니까 생명이 아직 콩에 오지 않았다. 언제 생명이 콩에 오게? 그거를 지켜보니, 이야, 이제 좀 똑똑해졌네. 네. 네. 기본 여건을 우리 농부들이 제공해주면 그때 하나님이 됐구나.
이제 준비가 됐구나. 그럼 내가 생명을 보내서 유전자를 켜서 이 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 수가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됐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짠 하고 생명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빨리 낳고 싶으시면 생명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졌을지라도 예? 과거에 어떤 나쁜 년이었을지라도 남자들은 어떤 나쁜 새끼였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대요. 내가 병들었으면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어. 이 자식에게 내가 생명을 줘서 살릴 만큼 착한 자는 착한 좀 보고 그런 것은 조건적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들 이렇게 자꾸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 무조건적 사랑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은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 자격을, 은혜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주는 거를 그건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불러. 그래서 그 은혜란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풀어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라고 그러면 금방이야. 그리고 원래 성경을 보면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아가페라고 불러요.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하니까 누구까지라도 사랑한다. 그거 틀린 거 아니고 제가 원하는 대답이 뭐였냐면 원수까지라도. 그래도 김정은이는 여러분 나한테 원수진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모욕하고 그런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죄가 많을수록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을 더하신다?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하나님 딱 싫어. 그러나 지금 병들어서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언제 중풍에 걸려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지금 건강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김정은이한테 이상구한테 신경 쓰는 거는 누구한테 신경을 더 많이 쓴다고? 김정은이한테. 이상구야, 생명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고 기본 여건을 잘 이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구 걱정은 별로 할 거 없어. 누구 걱정을 해야 돼? 정은이 걱정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신경을 더 쓰신대. 자, 이런 얘기는 들으면 여러분 속에서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예. 네. 네.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콩, 계란, 이런 것은 의식도 없고, 뭐 생각도 없지만은, 거기에
기본 여건만 마련돼 봐라. 내가 뭐요? 생명을 보내지. 이러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구는 지금 여기 건강하니까 하나님 신경 덜 써. 근데 누구를 신경을 더 쓸까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하고 일단 병부터 고쳐놓으면 오늘 지금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노자 선생님이는 뭐요? 취하려 하거든 먼저 뭐요? 줘라. 그러면 너는 취할 수 있다. 받고 싶거든 먼저 주라.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김정은이의 사랑을 하나님이 받고 싶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죄 많은 사람 많이 죽인 김정은이 일지라도 일단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주고 김정은이를 기적적으로 살려놓으면 김정은이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그래서 또 여러분 그 노자 선생님의 글 그 내용을 보면 부쟁 부 뭐예요? 부쟁 무슨 말이에요? 다투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부쟁을 표현했어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너도 뺨치지 마라. 오른뺨 치거든 이쪽에는 이거를 내밀 정도로 싸우지 마라. 그것이 도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이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무조건적 사랑의 길을 따라가면.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내 길을 따라라. 그러니까 내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려온 너희에게 보여주려온 내가 곧 뭐요? 길이다, 도다. 이 말면 도, 길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요? 생명이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노자 선생님 얘기하고 여러분 노자 선생님 이에는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노자 선생님하고 예수님하고라야만 어떻게 궁합이 맞아요 세상에. 그게 저는 신기하다 했겠죠. 그래서 이 노자 선생님이란 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뺏어가고자 하거든 뭐예요? 속옷을 뺏어가서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섬기려 켜도 안 섬겨 이 자식아. 이거는 부쟁이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쟁하는 거야. 항상 다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그러니까 싸우는 그렇죠. 쟁 또 무슨 쟁이 있어? 경쟁. 예? 네? 경쟁한다고 유전자 다 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쟁이 없어져야만 부쟁이 돼야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째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저기 우리 신화백 저분은 화백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부자 왕이기도 하고 보통 사람 아니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 동양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노자 선생님에 대한 걸 많이 배워요, 제가. 예, 그래서 우리 신 작가님 여기 오신 후로 제가 그냥 옛날에 노자에 대해서 뭐 괜찮네 뭐 이 정도로 하고 있다가 우리 신 작가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야 더 자세히 그래서 책도 사주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지금 더 하고 있으니까 볼수록 재밌어. 왜? 그 신작가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뉴스타트 타고 와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강의하는 노자 선생님 말씀이 다 어디 있어? 예수님 말씀에 있다고. 그 지금 놀래가지고 예. 우리 둘이 다 같이 놀랬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뭐예요? 반가워. 이야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유전자. 그러니까 콩은 현재로서는 생명이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콩은 썩는다, 안 썩는다? 썩는다. 썩을, 그렇죠. 그러니까 콩은 썩어요. 자, 그러면, 이 콩에, 이 씨눈에, 뭐가 와야 된다? 생명이, 생명이 와야 돼. 그 여기 있는 유전자를 켜야 돼. 이 유전자를 키기 위하여 생명이 오게 되는 기본 여건은 무엇인가? 뭐예요? 일단은 심어야 돼. 흙을 파고 심어야 돼. 아시겠죠? 왜 그래요? 예. 네. 영양 공급이 돼야 돼. 아시겠죠? 아무리 뉴스타트가 좋아도, 뉴스타트하면 병이 그렇게 잘 나도, 여기 뉴스타트 센터 와서 굶으면 돼요, 안 돼?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기본 여건으로서 필요한 것이 영양소 공급이에요. 영양. 그러니까 영양은 이 안에도 영양소가 좀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영양소 가지고는 떡잎 내고 뿌리 약간 내려오면 다 소모되고 없어.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그 뿌리를 사용해서 어디에 있는 영양소를 빨아들여야 돼? 흙에 있는 영양소를 빨아들여. 그래서 흙에 심어줘. 그래서 흙에 심어주는 게 영양이다. 영양을 영어로 nutrition 해서 우리가 nutrition의 첫 자 N을 땄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심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심으면 낫다고 해서 생명이 오는 거 아니에요. 뭐를 줘야 돼? 물 줘야 돼요. 기본 여건이 물 주는, 물이 기본 여건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기본 여건을 지금 맞춰주는 거예요. 물. 아, 물. 물은 water니까 W.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햇빛입니다, 햇빛. 참, 희한하죠? 햇빛. 햇빛. 햇빛은 sunlight, S. 자, 여기 화분이 하나 있다. 그 화분에다가 콩을 심었다. 물을 줬다. 햇빛을 볼 수 없도록 벽장 안에다가 화분을 넣었다. 깜깜한데 집어넣어 버렸다. 콩이 어떻게 돼요? 썩어.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오니까 썩어요.
생명 안 오면 물 있고 심을 거 흙 전부 듬고 썩어버려. 그러니까 생명이 오면 안 썩는다 말이에요. 그만큼 햇빛이 필요하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해가 나면 뭐라고 그래? 와, 오늘 날씨 좋다. 와, 저 하늘 봐라. 여러분, 예. 우리 신작가님은 매일 저기, 달마봉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요즘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균이봉이라고 그럽니다. 속초시에서 이름을 바꿔준 것 같아요. 저도 전화를 시장님에 다 통화해가지고 바꾸기로 했대요. 균이봉. 진짜 그 이름이 신균이거든. 그래서 그 찍어서 이 보내주는 그 새벽에 올라가서 저는 늦잠 잔다고 새벽에 못 가겠어요. 아주 그 막 그 구름하고 막 그 나중에 어떻게 그 걸 작품 골라가지고 이 작품을 좀 만드셔. 그 정말 정말 어디서 볼 수 없는 정말 멋있는 그 구름하고 해하고 그 속초 그 바다에 동해 바다에 그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그 해하고 그다음에 그 해가 뜨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그 구름들이 그냥 얼마나 아름다울지 몰라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유전자가 다 지금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가가지고 그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그 건선 그 피부염, 예? 어떤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 어떤 사람은 예? 녹내장, 어떤 사람은 소아 당뇨병,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각종 그 보니 와, 아름답다 하니까 내 파가 무슨 파가 돼버렸어? 알파파가 돼가지고서는 여러분 이제는 그 T세포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가지고는 이제는 피부를 공격을 안 해.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 가려워서 막 긁고 이러면 막 이 허연 뭐가 떨어져. 그 옛날에 그 비듬 그 떨어지고 막 가렵고 그다음 피 나고 진물 나고 막 예. 그런 거 진짜 깨끗해졌어요. 아직 조금만 더 이제 가면 되지만은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예. 그러니까 암이 있으면 암도 나을 거고 자가 면역병이면 자가 면역병도 뭐예요? 회복할 거고.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저분이 그린 그림을 그 화가란 말이에요. 그 서울 시내에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화랑에서 전시회도 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뭐 벨지움, 브뤼셀 뭐 이런 유명 도시에서 전시회도 하고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를 못 해. 아시겠죠? 근데 전시회를 해서 그림을 많이 사람들이 사요. 사는데 예. 그 그림을 팔면 다 남을 도와주는 일에 다 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그림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림을 그리면 자꾸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고, 응?
그래서 그래도 뭐 그림이 꼭 유치원 애들 그림 같아. 천진난만한 그림 있죠? 예. 네. 아주 천진난만한 그림. 그럼, 아, 그럼 유전자 탁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배워볼 분이 계시면, 저는, 예, 네. 우리 최연소자 아가씨가 한 분, 배워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저런 화백한테 그림 레슨 받으면 비싸요. 뉴스타 센터에서는 완전 공짜야. 아시겠죠? 예. 심지어는, 예. 심지어는 캔버스하고 물감하고 붓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다 예. 그래서 자, 여러분 저 소나무 그림도 보소. 예. 멋있어요, 멋있어요. 우리 바닥에 예. 우리 저분도 화백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뉴스타트는 이런 쟁쟁한 여기도 쟁쟁하신 분이야. 이런 쟁쟁하신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한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햇빛 하나 빠지고 깜깜한 데 둬도 어떻게 생명이 하나요? 그러니까 햇빛은 분명히 생명이 오는데 필요한 기본 여건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이라도 해가 나면, 어저께도 제가 점심 먹고 녹작지근 해서 한숨 눈 잠깐 붙일까 하는데 아저씨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저 지금 졸려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전화가 박사님 여기 노력방인데요. 막 굉장하대요. 그래서 제가 막 당장 뭐요 배낭 메고 막 당장 올라와서 버려. 어저께는 말이에요, 막 굉장했습니다. 막 그 흘러내린 물이 뭐예요, 막 그 폭포가 막 거의 한 네 배, 다섯 배로 막 커져가지고 막 와, 이렇게 유전자 확 켜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햇볕을 해가 나면 푸른 하늘 해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를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본 여건을 갖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생명을 듬뿍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암 덩어리 속에 있는 그 암세포 속에 있는 삐뚤어진 유전자가 정상으로 어떻게 싹 회복하고 꺼진 T세포 유전자가 쫙 켜지는 장면을 상상을 하세요. 상상. 아직 상상. 네. 상상. 네. 상상.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힘을 최고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한. 저도 우리 신 작가님 그림 좀 배우고 싶은데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좀 이론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한다고 그림 그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제 같으면 배우겠어요. 여러분 뭐 시간 많잖아요. 뭐 그렇죠? 한번 자 그러세요.
햇볕.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 절제. 절제를 미국 말로는 temperance라고 그래요. temperance. temperance. 좀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이 절제는, 절제라는 것은 뭐든지 적당히 필요한 양만큼 한다. 네.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을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왁사님, 비타민C가 그렇게 좋은, 항산화제 중에 제일 중요한 항산화제가 비타민C인데, 그 비타민C를 대용량으로 먹는 거 또는 주사를 맞는 거 어떻습니까? 큰일 나요, 그랬다가는. 아시겠죠? 자, 이걸 한번 보셔야 돼. 그래서 그분이 못 보신 것 같아요. 예. 예, 보면. 그래서 대용량으로 절제를 하지 않고 좋은 거니까 왕창 섭취를 하자.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비타민C가 한국에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 유행이 뚝 끊겼을까? 뚝 끊겨버렸어요. 약국마다 댕기면서 사람들이 비타민C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2001년 6월 달에 조선일보에 이 국제판에 이 놀라운 기사가 났습니다. 비타민C를 너무 과량 쓰면 뭐예요? 암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런 거 뚝 끊겨버렸어. 그래서 강의 제가 맨날 하는데,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좋은 거라도 필요량 이상을 섭취하시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을 절제라고 그래요. 절제.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영양소가 중요해요, 안 해요? 해요. 물 중요해요, 안 해요? 해요. 자, 그런데 이 영양소가 너무 좋다고 좋은 영양소가 가득 든 비료를 막 갖다 퍼부어주면 어떻게 돼? 썩어버려요. 왜? 왜 썩어버려요? 감당을 못해서. 아, 참. 생명이 안 와서 썩는다니까. 왜 또 딴소리 하냐 말이야. 이만큼 생명이 내 머릿속에 없다고. 그 왜 생명이 안 왔냐. 그러면 뭐요? 절제 원칙이 깨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절제 원칙이 깨졌다는 말은 기본 여건이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절제가 기본 여건에 속하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몸에 좋다는 거 비싼 거 사서 먹으면 좋은 거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는 가게가 없다고. 여러분 가게 하나 있으면 수입이 짭짤해요. 아시겠죠? 어? 그런데 그 가게에서 뭐 이게 이거는 무엇에 좋고 무엇에 좋고 무엇에 좋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홀라당 빠져가지고 그나마도 생명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 좋다는 게 쏙 빠져버려. 그 생명이라는 게 싹 없어져 버려. 예. 네. 그래서 유전자가 생명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어? 가게를 내서 돈도 못 벌고. 생명은 이거는 누구에게나 돈 없어도 주는 게 생명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 팔아가지고 돈이 안 된다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밥값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게 하나 내가지고 막
도매로 받아가지고 소매로 팔면, 본부장 여기 나와가지고 책 선전 하듯이, 무엇은 무엇에 좋고 다 하면 여러분 뭐 미치는 거지. 그러면 돈 상당히 벌죠. 그러나 여기는 생명밖에는 없다. 생명과 기본 여건밖에는 없다. 그래서 돈 벌 구멍이 없다. 돈 벌 구멍은 책밖에 없다. 책은 뭐 몇 푼 남아요? 그 가게에서 파면요, 뭐 40만 원짜리 팔면 마진이 30만 원 마진 나오더라고. 한 박스에. 그 열 박스만 팔아도 얼마나 와요? 300만 원 남는다고. 책 이거 100권 팔아봐야. 그러니까 생명. 자, 절제 아시겠죠? 절제.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박 선생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뭐를 절제를 못하냐? 운동 절제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 마라톤도 막 죽는 줄도 모르고 마라톤. 그러니까 이거를 절제를 못하고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생명이 안 오니까 뭐가 떨어지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저 건강한 사람이 성격도 얼마나 좋아요. 암 걸릴 성격이 아니야. 암 걸릴 성격은 어떤 성격이요? 좀 이렇게 이 암 잘 걸리는 사람은 이 책임감이 너무 강해.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얼렁뚱땅하지 않고 완벽하게 일하려고 그러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어떻게 참 싫어하는 성질이야. 저도 똑암 성질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어떻게 지금 80이 내일 모레인데 암 안 걸리고 이렇게 건강해요? 뉴스타트를 만나서 그렇다고, 뉴스타트를 만나서. 예,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요즘 우리 박 선생은 절제를 잘 배우고 있어. 운동. 그 운동 중독 수준이야. 그래서 이제 절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식 안 좋다고. 과식. 과로 안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 있자. 오늘 9일이죠? 8일인가? 내일 모레 우리가 미령폭포 소풍 갈 텐데. 여러분 절대로 내가 기력이 아직 안 돼. 그러면 가다가 돌아와야 돼요. 아시겠죠? 에이 오늘 내 쌍. 그러지 마세요. 절제. 나에게 딱 맞게 해야 돼, 지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절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어떻게 돼? 썩어요. 물 부족하면 시들어.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주란 말이에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것이 절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제하지 말고 마음껏 받아야 될 것은 그거는 사랑, 곧 생명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 air. 그러니까 콩은 뭐만 하면 돼요?
그 요것만 딱 기본 여건이 준비가 되면 콩은 어떻게 유전 생명이 와서 유전자 켜지면서 뿌리를 내려. 그러면서 햇빛을 받기 위해서 떡잎이 나와. 그래가지고 떡잎 유전자가 켜진단 말이야. 첫 번째 뿌리 유전자가 켜지고 떡잎 유전자가 두 번째로 켜져서 떡잎을 내고 그 다음에 줄기 유전자 3번이 켜져서 줄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가지 유전자가 쳐져 4번. 이 가지에서 뭐가 나와? 잎사귀가 나와. 5번. 요게 순서대로 돼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가 펴? 꽃이 펴. 꽃이 피면 6번. 유전자가 켜지면 꽃이 펴. 그 다음에 뭐가 맺어요? 열매가 탁 열매 맺는 유전자가 7번. 이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가지고 순서대로 탁 켜가지고 콩 하나를 가지고 콩 수천 알을 만드는 이런 것을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생육하고 번성시킨다. 하나님 뭐를 줘서? 복을 주어. 그 복이 뭐냐? 그게 생명이다. 복이 돈복이 아니라니까. 더더구나 여복도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여복 받으면 골치 아픕니다. 여자가 줄줄 따라다니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응? 그렇죠? 그 스트레스만 받고. 돈 들어오면 골치 아파요, 안 받아요? 아, 돈 많은 집 보니까 막 골치 아프더라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렇게 돼야 돼. 자, 그러니까, 콩은 병들면 무슨 프로그램만 하면 돼요? 누스타 하면 돼. 누스타만 하면 돼. 예. 네. 누스타 프로그램. 예. 자, 그 다음에 동물로 가봅시다. 동물. 동물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운동. 운동을 우리가 exercise. 그러니까 여기 이제 new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다 보면 휴식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휴식이 있어야 돼요. 동물은 그 휴식을 rest, R. 그래서 동물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 동물에게 필요한 기본 여건은 new star입니다. New star. 인간에게는 동물보다 기본 여건이 하나가 더 필요해. 그건 뭐예요? 믿음, 신뢰라는 거야. 예. 네. 그건 왜 그래요? 동물들은 뉴스 센터에 와서 강의 안 들을 때. 그죠? 어? 여기까지 요 일곱 가지를 딱 해주면 병 저절로 나버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신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듣고 어떻게 믿고 믿으면 뭐를 해야 되니까? 믿어야만 뭐가 되니까? 내가 알고 깨닫고 믿어야만 뭐를 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할 수 있잖아, 선택을. 이런 돌.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안 나오잖아, 여러분 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것이 아니구나. 그만큼 우리는 뭐구나?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저만큼 강의를 알아듣게 쉽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말도 느려 또. 응? 그러니까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다는 소리 못 해. 그렇죠? 말도 천천히 하지. 웃겨가면서 하지. 폼 안 잡고 하지. 쉬운 말로 하지.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그게 바로 뭐예요? 떨. 들은 게 아니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이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끄고 살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생명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될 텐데 가만히 있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좋은 거 먹는 게 있는 모양인데. 좋은 기술이 있는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기술 무슨 뭐 따로 좋은 거 새로운 거 나온 거 먹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도록 여기가 다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세뇌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생명을 알지니 그 진리가 그 생명이 너희를 그런 쓸데없는 것들로부터 뭐요 해방시킬 것이다 자유케 하리라 막 이렇게 돼 박수 네 자 그래서 동물은 신뢰, 동물은 신뢰까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동물들 모아놓고 강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인간은 동물보다 지적 수준이 높고 또 인간은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구라는 놈이 온갖 쇼를 해가면서 여러분이 제발 좀 믿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발광을 떨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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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성의를 봐서라도 좀 나서라 이 말이야. 네. 아니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래야 돼? 편안하게 있지 그냥. 네? 편안하게 네? 영화 감상이나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뭘 이렇게 열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이상구라는 인간이 도움이 되는 인간, 살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인간, 그런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진정한 행복이다. 아시겠죠?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뭐까지 필요해요? 신뢰, 믿음, 신뢰. 그게 뭐예요? Trust, trust, 신뢰. 그래서 인간은 뭐가 필요하다? New start. 그래서 아까 그 녀석이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 T가 중요하더라. 그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New Star.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열심히 해도 꼭 T까지는 안 가.
안 가고 자꾸 뭐 먹는 데 신경을 써요. 그래서 아까 걔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와서 뭘 자꾸 물어본다. 뭘 먹었냐? 트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참 딱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린 나이에 뭐를 텄어요? 돌을 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암 걸렸던 게 대박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 고등학생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 뉴스타트는 그렇게 놀라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걔는 정말 나중에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뉴스타트를 하면 아마 저보다 더 효과적인 의사가 될 거예요. 왜? 지가 나서 봤으니까. 근데 이상구는 병이 여러 종류의 병이 나아보긴 봤어도 암까지는 안 가봤거든. 아시겠죠? 근데 얘는 암까지 당당히 가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그 뉴스타트의 주인공은 생명인데 그러나 생명에게 필요한 것이 기본 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한다는 것은 생명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뭐를 갖춰준다? 기본 여건을 갖춰주기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다!